작업 계속하겠습니다. 자, 현재 요까지 작업된 파일은 그대로 강의와 함께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때그때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시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복사. 이때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리튼가를 단축키는 뭡니까? R이죠, R. P. 자, 하나씩 순서대로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참고 그냥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복사. 방금 밖에서 빨래를 하고 왔는데요. 손이 시려워 죽겠네요, 지금. 손이 시려워서 제대로 지금 작업이 안 됩니다. 빨래 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이게 바로 총각의 비애죠. 물론, 결혼을 하더라도, 요즘에 빨래는 남자가.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벽체 만들어 주시고. 자, 필요 없는 선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치우시고. 자, 올리시면서 파란색 옷을 뜰 경우에는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올리시면서 컨트롤 키. 90%의 단축키는 P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다시 R. 자, 주기 둘러 연결된 필요 없는 선은 깨끗하게 지우시고요. 자, H를 눌러서 펜 기능으로 바꾸시고요. 자, 지우시고요. 지우시고요. 역시 지우시고요. 다시 R. 자, 주어 개털로 필요 없는 부분 지우시고요. 요것도 지우시고요. H 펜 기능입니다. 90불. 자, 줄기 틀로 지우시고요. 자, 백채는 다 올렸죠? 자, 기본 백채는 푸시가 다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른 건 없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이가 제대로 된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전체 백채를 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DWG는 하이드 시켜 버리시고요. 자, 이걸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네. 자, 여기 100이네요. 아, 자, 요것도 빠졌고요. 이거는 지금 화분대입니다. 화분대. 아, 자, 이것도 100으로 올라가 버렸네. 자, 그냥 이거 올리겠습니다. 자, 됐죠. 자, 하이드 시키시고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도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